지금까지 이런 조립은 없었다. 이것은 명품인가 PC인가? 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오늘도 GTX 1660 Ti 4종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컬러풀의 GTX 1660 Ti 게이밍 GT V2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MSI 1660 Ti 벤투스 S 제품입니다. 세 번째는 역시 MSI의 1660 Ti 아머 제품이고요. 마지막 EMTEC의 1660 Ti 스톰엑스 듀얼 제품입니다. 일단은 박스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컬러풀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얘는 겉면에 뭐 봉인 처리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진 않아요. 두 번째는 MSI의 벤투스 X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뭐 박스에 뭐 봉인 처리나 이런 것들은 뭐 되어 있지 않아요. 세 번째 MSI 아머, 얘도 마찬가지로 겉박스는 봉인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요. 마지막 EMTEC의 스톰 듀얼, 스톰엑스 듀얼, 얘는 뭐 봉인이 아니고요, 그냥 아예 비닐으로 그냥 겉에를 감싸 버렸어요. 얘는 뜯으면 바로 뭐 중고라고 해야 될까요? 뜯어지는 순간 중고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제품들을 좀 하나씩 좀 순서대로 좀 개봉을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컬러풀의 게이밍 GT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뭐 매뉴얼 말고는 딱히 뭐 안에 구성품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구성품은 없고요. 두 번째 MSI의 벤투스 S 제품입니다. 얘도 뭐 매뉴얼 말고는 뭐 특이한 부분은 없습니다. 항상 이 가격대가 아무래도 뭐 30만원, 40만원, 뭐 50만원 요 급에서는 구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MSI의 아머 제품입니다. 뭐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뭐 별로 없어요. 매뉴얼이랑 뭐 이런 거 들어있는데 아무 쓸모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EMTEC 스톰엑스 듀얼 제품입니다. 얘는 이제 이렇게 비닐을 까면 뭐 개봉이 됐던 것들이 확인이 되니까 뭐 비닐이 없는 제품은 중고 제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매뉴얼이 요 밑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고요. 다 정전기 방지 비닐에 이렇게 지금 포장이 되어 있고요. 컬러풀 제품은 요 안에 봉인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런 봉인실 같은 경우는 잘 떼어내면 솔직히 다시 이제 붙여도 새 건지 뭐 중고 제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벤투스,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그냥 테이핑이 되어 있고요. 정전기 방지 비닐에 테이핑이 되어 있습니다. 아머도 같은 회사 제품이니까 똑같겠죠. 아머도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MTEC. EMTEC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띄면 바로 이제 띈 게 표가 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흔적이 남죠. 이런 식으로 흔적이 남습니다. 이 봉인이나 이런 것들은 EMTEC이 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EMTEC이 좀 잘하는 것 같고요. 일단 네 가지 제품의 외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일단 제품을 하나씩 좀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이 제품은 컬러풀의 GTX 1660Ti 게이밍 GT V2 모델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오늘 2월 28일인데요 샵다나와 온라인 최저가 기준으로 357,300원에 판매가 되는 제품이고요. 얘는 지금 베이스 클럭이 1500,
부스트 클럭은 1770짜리 제품이에요. 얘는 쿨링팬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쿨링팬 사이즈를 재보면 90mm급 정도 되네요. 한 85mm, 90mm 정도 되는데 90mm급 쿨링팬이 두 개가 지금 듀얼로 되어 있고요. 얘는 이게 지금 히트파이프 8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8mm 히트파이프가 이렇게 S자 형태로 아마 하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상당히 좀 무난한 모습이고요. 길이를 한번 재볼까요? 총 길이는 약 21.5cm 정도 되겠네요. 21.5cm 정도. 재원상에서는 22cm였던 것 같은데 22cm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재면 22cm가 넘을 것 같고 여기서부터 재면 한 21.5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얘는 그냥 가격대가 저렴하다 보니까 뭐 딱히 특이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렴한 가격치고 이제 백플레이트가 있다는 뭐 그런 뭐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출력 포트 같은 경우는 DP, HDMI, DVI 이렇게 총 3개로 출력 포트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모니터는 최대 3대까지 연결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 전원은 8핀입니다. 이 친구의 뭐 특징, 뭐 장단점 이런 것들을 뭐 얘기를 하자면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무난하고요. 백플레이트가 있다. 가격은 357,000원이니까 좀 저렴한 편이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MSI의 벤투스 S 요 제품입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 373,440원 지금 요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고요. 요 제품은 베이스 클럭이 1500, 부스트 클럭은 1830. 아까 그 컬러풀 제품보다는 부스트 클럭이 조금 더 높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쿨링팬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쿨링팬은 90mm 쿨링팬이 지금 듀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히트파이프가 한 8mm 정도 되는 히트파이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가 지금 들어가 있을 거고 얘도 지금 이 안쪽에 보면 프레스로 찍어낸 형태로 그냥 통판이에요. 통판 방열판이 이제 통짜고요. 아까 컬러풀이랑 조금 다르죠. 얘는 이제 판들을 판판이 다 찍어내 가지고 이제 결합을 시키는 그런 구조고 얘는 이제 통 한 판으로 그냥 프레스로 팍 찍어내는 생산 단가는 얘가 조금 더 저렴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외형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백플레이트가 있는데 백플레이트가 플라스틱인 것 같아요.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발열 뭐 기판의 휜방지나 이런 데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어차피 얘가 기판 길이가 짧은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뭐 휜방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판 보호 정도? 근데 이제 플라스틱이어서 발열 제어 효과나 이런 것들이 딱히 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디자인적인 면으로 봤을 때 투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제 컬러풀 제품보다는 조금 더 디자인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출력 포트 같은 경우는 얘는 DP가 하나, 둘, 셋, HDMI가 하나, 총 4개의 출력 포트가 있고요. 모니터는 최대 4대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모니터의 뭐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컬러풀 같은 경우는 뭐 DVI 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호환성이나 이런 거는 얘가 조금 더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이 제품의 뭐 장단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컬러풀 제품이랑 비슷합니다. 보조 전원 8핀이고요. 뭐 장단점도 비슷해요. 근데 뒷판이 얘가 지금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발열 제어 효과가 이렇게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따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MSI의 1660Ti 아머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지금 아머 제품. 얘 같은 경우는 오늘 샵다나와 최저가 기준으로 388,420원. 그리고 베이스 클럭은 1500, 부스트 클럭은 1860.
이전에 이제 벤투스보다 조금 더 높죠, 아머 제품이.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제로팬 기능이 있어서 쿨링팬이 이제 60도 이하에서는 쿨링팬이 동작하지 않고요. 60도 이상 되면 이제 쿨링팬이 동작을 합니다. 팬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팬 사이즈 90mm 쿨링팬이 지금 듀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히트파이프가 두 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네요. 히트파이프가 두 개로 되어 있고요. 히트파이프 사이즈는 한 6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mm 히트파이프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길이를 보면 이 제품은 약 24cm 정도 되고요. 얘랑 아까 벤투스 제품이랑 비교를 하면 길이가 얘가 더 길죠. 그래서 벤투스는 뭐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들, 뭐 케이스 호환성이나 이런 데 조금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제품은 뭐 디자인이 조금 더, 뭐 디자인은 어차피 호불호가 갈리니까요. 뭐가 더 특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방열판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큰 것 같고, 그러니까 발열이나 이런 데에서 얘가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면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도 지금 플라스틱인 것 같아요. 아까 벤투스 제품이랑 비교하면 요 용무늬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네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출력 포트가 벤투스랑 똑같아요. DP 3개에 HDMI 하나, 모니터 총 4대까지 연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조 전원은 8핀이고 얘도 역시 뭐 특이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길이가 길고 방열판이 크니까 발열 제어 효과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EMTEC의 1660Ti 스톰엑스 듀얼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샵다나와 온라인 최저가 기준으로 2,300원인가? 그 정도에 지금 판매가 되는 제품인데요. 얘는 지금 다나와 판매순위 1660Ti 제품 중에 판매순위 1등이에요 지금. 쿨링팬 사이즈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쿨링팬 사이즈는 90mm 쿨링팬 듀얼로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베이스 클럭은 1500, 그 다음에 부스트 클럭이 1860. 이전에 이제 아머랑 히트파이프가 총 4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는 파이프 사이즈가 6mm 정도 돼 보입니다. 6mm 히트파이프가 4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그냥 무난무난합니다. 무난무난한 편이고 비닐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비닐 한번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비닐을 제거한 모습이고요. 비닐을 제거하니까 조금 더 디테일이 좀 살아있네요. 얘는 이 각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생산 단가 자체가 낮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는 이쪽에 LED가 이렇게 점등이 됩니다. 2060이랑 똑같이 LED가 이렇게 점등이 되고요. 그리고 백플레이트가 있는데 얘는 지금 알루미늄인 것 같아요. 발열 제어 효과가 좀 있을 거예요. 다른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플라스틱이 아니기 때문에 알루미늄 같아서 효과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조 전원은 8핀이고요. 출력 포트는 DP, HDMI, DVI. 모니터는 3대밖에 쓸 수 없지만 3대까지 최대 연결할 수 있지만 얘는 이제 모니터 접근성, 호환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길이는 한 4cm 정도 돼 보이는데 23.5cm 정도 나옵니다. 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9400F 시스템에 장착을 해서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고요. 테스트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로 컬러풀의 GTX 1660Ti 게이밍 GT V2 모델을 장착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난무난해요. 요 컬러풀이라는 요 레드, 요게 포인트고요. 상단에도 요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3D 마크 파스 점수는
16,627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CPU는 i5 9400F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를 한번 볼게요. 온도는 55도. 굉장히 착하네요. 요게 지금 3D마크 버전 때문에 점수가 기존의 1660Ti 4종이랑 다른가 해가지고요. 제가 쓰는 1660Ti 조텍 거를 마지막에 또 확인을 할 거니까요. 일단 요렇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다음 거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로 MSI GTX 1660Ti 벤투스 S 제품을 장착한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3D마크 스코어는 16,392점이고요. 시스템은 9400F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온도는 지금 59도. 굉장히 좀 착한 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요 프린팅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깔끔합니다. 다음 거 장착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MSI의 1660Ti 아머를 장착한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전에 벤투스랑 뭐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점, 이런 디테일,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좀 차이점이 있고요. 점수는 16,568점입니다. 온도는 57도네요. 온도는 57도. 이제 마지막으로 EMTEC 스톰엑스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EMTEC의 스톰엑스 듀얼 제품을 장착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생겼고요. RTX 2060 스톰엑스 듀얼이랑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LED가 이렇게 포인트로 나오고 있고요. 무난무난합니다. 그리고 그래픽 스코어는 16,496점. 그 다음에 온도는 60. 이전에 4종 1660Ti 4종 리뷰했었을 때보다 조금 성능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기존에 했었던 제품을 한번 더 점수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텍 제품 껴가지고 확인 한번 더 해볼게요. 네, 지금은 조텍 게이밍 제품을 지금 장착한 모습이고요.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는 조텍 제품이 그래픽 스코어가 15,993점, 16,000점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16,144점. 이게 지금 그때랑 그 3D마크 요 버전이 조금 달라가지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온도는 지금 73도입니다. 그때는 온도가 70도였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73도. 그때도 한 3, 4번 정도 계속 확인을 했었어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마지막 거를 계속 이제 저는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뭐 보통 두 번에서 뭐 최대 네 번까지 돌려보고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으면 그냥 마지막 거를 영상에다 넣었는데요. 지금도 두 번 돌렸는데 비슷하게 지금 16,140에서 16,160 그 사이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기존 그 영상에서 이제 나오는 점수들을 만약에 보실 분이 계시다면 그 영상보다 한 150점 정도 더 플러스를 한 100점 정도만 더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를 얘네들이랑 비교를 하시면. 오늘 그 4종 GTX 1660Ti 4종 리뷰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